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개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개나물은 주로 이제 야산의 양지 쪽, 그러니까 이제 무등가에라든가 햇빛이 잘 들어오는 들 같은데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 풀 전체에 보면은 하얀 솜털이 잔뜩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의 꽃이 아니고 흰색의 꽃이 피는 변종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흰 조개나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제 관상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염료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적은 양을 가지고도 양질의 염색을 할수 있는 염료액을 뽑아낼 수 있어서 옛날부터 천에 염색하는데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개나물의 양명은 백하초, 또 백하고초라고 하기도 하고 다화근골초라고도 합니다. 이뇨작용과 피를 식혀주는 청혈작용, 종기가 나서 붓는 것, 고혈압, 임파선염, 각혈, 폐렴, 기관지염, 간염, 편도선염, 이질 등의 약용을 하는 풀입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피지 않은 부드러운 어린 잎, 요런 상태에서는 또 데쳐서 나물로도 먹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개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